울피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독일에서 온 화장품 첫 번째 리뷰예요. 오늘 가져온 애는 세바메드 베이비 카인드 펠레지 로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일반 로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베이비 앤 키드일 거예요. 키드인데 카인드라고 되어 있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독일 거다 보니까 카인드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전에 찾아봤는데 카인드는 요거 카인드는 아이가 맞습니다. 아이 베이비 아기와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로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 보면 웨코 테스트라고 돼 있는데 이 웨코 테스트가 뭐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식약처 같은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식약처 같은 기관이고 여기서 테스트를 해서 이 제품이 어떤 등급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 기관에서 제품을 평가를 해서 이 제품이 어떤 등급인지 알려준다는 것은 생각보다 좋은 일이죠, 소비자들한테. 자, 이 세바메드 로션 같은 경우에는 SEHR-GUT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등급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등급을 표시를 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이제 자기들이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붙여놨겠죠. 로션이고 여기 판테놀이 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제품 그러니까 이 판테놀을 배합하고 있는 로션 자체가 우리 피부 장벽의 이런 재생, 손상된 피부 장벽을 재생을 도와준다거나 이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따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 어디서나 판테놀의 능력 자체는 입증이 된 거죠. 독일에서도 이렇게 판테놀을 가지고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품의 일단 성분을 같이 볼 거예요. 성분을 같이 보고 사용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 그리고 제형은 어떤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성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행스럽게도 독일 화장품은 이렇게 영문으로 전성분이 기재가 돼 있어요. 아쿠아, 물, 그리고 식물성 오일 배합되어 있고, 프로필렌 글라이콜, 디카프릴레이트, 디카프레이트. 요거는 베이스 성분이 되는 보습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배합된 게 판테놀입니다. 이 판테놀은 비타민 성분으로 우리 피부의 장벽 재생에 기여를 하죠. 그런 성분이고, 뭐, 쉐어버터나 이런 성분도 배합되어 있고, 글리세린, 부틸렌 글라이콜, 이런 성분들도 배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쿠알렌, 레시틴, 이런 성분들은 뭐, 보습제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유화제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유화제는 물과 기름이 잘 섞이게 해주는 그런 성분들을 말해요. 그런 역할도 하고, 산도 조절을 위해서 시트릭 애시드 조금 배합됐고, 소듐 카본마는 점도 조절하기 위해서, 로션 사용감 조절하기 위해서 카본마를 사용합니다. 소듐 하이드록사이드도 pH 조절하려고 사용을 하고요. 퍼퓸, 향료가 배합되어 있네요. 이 제품은 벤질 알코올, 페녹시 에탄올이 배합되어 있는데, 사실 아기나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는 이 벤질 알코올이나 페녹시 에탄올과 같은 성분들이 배합되어 있는 제품이 과연 좋은가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향료도 안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 세바메드 라인들 같은 경우는 향료를 꽤 배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기들도 향을 좋아하나? 아니면 아기들이나 아이들이 이 제품을 사용할 때 사용자,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이 주로 사용을 하시잖아요. 아버지들이나 네, 아기한테 발라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 제품의 이제 사용자 자체가 이 냄새를 어떻게 느끼는가가 이 독일 화장품에서는 중요한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향료를 배합하고 있는 제품도 있지만 향료를 배합하고 있지 않은 제품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독일에서 본 제품에는 그런 제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향료를 굳이 넣어야 됐을까라는 의문은 조금 있습니다. 자, 아쉽네요. 조금은. 근데 pH는 5.5예요. 약산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아기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pH죠. 자, 이 제품을 사용하려면 오픈, 클로즈는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뚜껑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클로즈가 되고 오픈이 돼요. 바로 사용을 할수 있도록. 이게 좀 간편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닫아줘야지만 가능했는데 뚜껑이 없는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렇게 되게 똑딱이처럼 간편하게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제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형은 이렇게 몽글몽글한 로션 제형이에요. 평범하고 몽글몽글한 로션 제형입니다. 로션 제형이고, 아까 전에도 제가 성분에서 언급해드렸다시피, 소듐 카보마, 그러니까 카보마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실리콘 느낌? 이런 느낌이 좀들수 있을 거예요. 젤 타입의 제품?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발라봐도, 딱 보이시죠? 젤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로션인데 젤 같은 로션?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들한테 바를 때, 아이들한테 바를 때 생각보다 부드럽게 촉촉하게 발릴 수 있겠죠. 그리고 흡수도 빠르겠고요. 그리고 유분보다는 수분감이 조금 뛰어난 편이에요. 왜냐면 유분감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독일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크림 같은 거를 써요. 크림 같은 거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떠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튜브에 짜서 쓰는 크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유화제가 많이 배합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에 바를 때 백탁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백탁은 아니고 이제 피부에 흡수되는 과정이죠. 과정에서 이런 성분들이 이제 피부 위에서 겉도는 거예요. 겉돌면서 서서히 흡수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백탁 현상처럼 하얗게 처음에 바를 때 조금, 네, 불편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올라오는 것들이 오히려 좋은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제품들이 오히려 실리콘을 배합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간 정도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면 거의 이제 백탁이 안 남아있죠. 거의 백탁이 안 남아있고 바로바로 확인을 할수 있어요. 이제 흡수가 되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마무리로 흡수를 시켜줘봅니다. 근데 제가 바르면서 느낀 거지만 향이 일단 되게 좋아요. 향이 되게 좋고 향이 좋다 보니까 바를 때 경험? 이런 이 사용자의 경험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이 정도 향을 내주는 로션이면 우리 아이가 사용하기에, 우리 아기가 사용하기에도 무난할 수 있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좀줄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자에게. 그 정도로 좀 촉촉하고 가벼운 로션인데 또 보습감 생각보다 높아요. 오일이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오일이 베이스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촉촉한 제품은 참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션이다 보니까 점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점도 조절제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pH 조절하기 위해서 pH 조절제를 사용해서 이런 제형이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웨코 테스트 기준 나쁘지 않은 등급, 그리고 pH는 5.5 약산성, 세바메드에서 출시한 아기와 아이를 위한 로션인데, 어른이 사용하시기에도 무난합니다. 네, 아기가 사용하기에는 성분이 조금 거칠거나 강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그냥 일반적으로 성인분들이 사용하시기에 괜찮은 로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독일에서 온 화장품 세바메드 베이비 키드 로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